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 선택과 집중에서 살펴볼 보드게임은 바로 탐험하고 추론하고 생존하라 서부 탐험대입니다. 서부 탐험대는 해외에서도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게임으로 2025년에 전 세계에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텀블벅에서 펀딩을 하고 있고 퍼블리셔는 딜라이트가 맡았네요. 그래도 꾸준히 게임을 소개하고 출시하는 딜라이트 회사는 믿을만 하죠. 펀딩 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진행됩니다. 좀 짧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펀딩 막바지에는 다들 들어오시겠죠? 일정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30일쯤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번 펀딩에 들어가면 1년 뒤에 이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기준 현재 3,300만 정도 모였고 목표 금액은 넘어서 펀딩은 성공했고 2,000만원 펀딩 스트레치 골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000, 6,000, 8,000만원 스트레치 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펀딩 금액 바로 얼티밋 에디션으로 159,000원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쭉 보면서 뽐이 막 차올랐는데 끝부분에 가격을 보고 아... 이건 선택과 집중으로 고민 좀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드온으로 44종의 추가 맵까지 있는데 사려면 함께 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도 애드온이 추가된 패키지로 18만 3천원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현재 222개가 남았는데 개수 제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루이스와 클라크의 서부 탐험을 배경으로 대륙을 가로지르며 끔찍한 몬스터들을 맞서고 싸우고 생존하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처음 이 게임의 느낌이 좋았던 것이 이런 몬스터들마다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탐험하며 방법과 재료를 알아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 이름을 들으니까 루이스 앤 클라크도 한번 꺼내서 플레이를 해봐야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게임의 디자이너 두 분은 이미 마인드 MGMT라는 게임으로 게임성을 충분히 입증한 작가들입니다. 이 마인드 MGMT는 보드게임 기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게임은 마치 스토리북을 읽으면서 실제 그 게임 속에 들어간 주인공처럼 추리를 하며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티밋 에디션으로 후원을 해야 하는 이유, 스트레치 골을 받을 수 있고요. 목재 구성품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도를 실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여 지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거는 좋네요. OPG에 더 많은 게임들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펀딩 금액이 높다면 앞서 말한 마인드 MGMT도 한글판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제 서부 탐험대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먼저 플레이할 게임 지도판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덮여지는 흰색이 뭘까 한참을 쳐다봤는데 보드판을 보면 이렇게 탐험하기 전에 전부 덮여있던 타일이 하나씩 공개되는데 그 밑에 있는 자원들이나 탐험 장소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덮어서 넣었다가 타일들로 전부 덮은 다음 흰색 판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 다음 목표 확인. 챕터마다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챕터마다 다양해서 너무 좋습니다. 경로 따라 탐험하기. 이렇게 탐험하는 곳마다 공개하여 자원을 획득하면 배낭에 보관하기도 하고 게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개되겠죠. 제가 탐험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조합해가며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탐험대를 꾸려 나가서 몬스터들과 대결하는 느낌.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 아무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전에 통과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탐험 경로에 따라 랜덤으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자원을 발견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항상 물과 인접하고 각 열과 핵마다 하나씩 있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한데 랜덤성으로 얻게 되면 운이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름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나침반 같은 느낌이고 맵마다 이 조건은 달라집니다. 생존하세요. 여기서 생존까지 물과 음식은 항상 챙겨야겠죠. 먹지 못하면 바로 패배입니다. 기본판 중 하나인 파우나를 살펴보면 목표가 몬스터 3마리를 발견하고 처치하는 것인데 이 처치하는 방법이 이전 원정대가 버려둔 요새에 가서 알아낼 수 있고 이 요새는 지도의 힌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골과 물이 있는 근처에 있다는 뜻이겠죠. 플로라를 보면 여기서는 식물 종류의 괴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을 발견할 때마다 하이브 플랜트를 발견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보유해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판의 맵은 탐색과 추론, 생존과 임무 수행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 4가지가 추가되는데 확장마다 다른 기믹들이 있어서 게임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인섹타는 징그러운 곤충떼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가에 있는 살충제 성분을 채집하거나 보트의 과학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곳에 있는 레니데로 인해 다가가기가 어렵고 밧줄과 도르레를 사용해서 자원을 보드로 옮깁니다. 바미터 확장은 보드판 위에 돌아다니는 바미터로 인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며 진행되는 게임이고 말도나도 확장에서는 영향력 카드를 갖고 조건을 달성하면 사용하는 느낌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또 말도나도 확장에서는 배신자 모드가 추가되어서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배신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 마피아 요소까지 추가되어서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안개 확장은 기존 자원을 발견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안개 속에서 탐험을 하며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나무 옆에는 항상 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추리하며 진행하는 느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트레이와 함께 얼티밋 박스까지 괜찮네요. 그리고 현재 달성된 스트레치 골만 살펴보자면 파우나 지도와 플로라 지도가 두 개씩 더 추가되고 신규 캐릭터가 추가됩니다. 플레이어마다 캐릭터를 이렇게 나누어 받기는 합니다. 캐릭터마다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장비 카드, 운명 카드, 도전 카드, 불운 카드까지 게임의 볼륨을 좀 늘려주는 스트레치 골이었고 이 다음 4천만도 살짝 보이죠? 목재 자원하고 아이템 토큰이 프린팅됩니다. 아, 좋네요. 듀얼 레이어 제작? 아, 너무 좋습니다. 커버 야광 처리는 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캐릭터도 추가되고 지도도 추가되고 카드 추가되어서 볼륨을 늘려주고 아 4천만원은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듀얼 레이어 제작 이거 6천만원과 8천만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서부 탐험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느낌만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딥봄 요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인원이 1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 시간이 45분에서 75분인데 아까 구성품에 보니까 캐릭터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모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탐험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혼자 플레이를 하나 여러 명이서 플레이를 하나 주는 경험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스토리북 읽는 것처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즉 보드게임을 할 때 함께하며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개별 역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물론 캐릭터 카드에 따라 능력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주장이 강한 사람이 이끌어간다면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인이나 2인 게임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 명이 함께할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 게임이 나한테 맞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드 게임 할 때 협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협력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알파 플레이어,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협력 게임은 꼭 피하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특히나 협력 게임에서도 팬데믹처럼 자신의 말이 있고 최종 결정은 그 말의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좋은데 이 게임처럼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행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이 게임 만드는 정성이 느껴지고 컨텐츠도 풍부한 것 같은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영상이 추가되었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By President Jefferson with leading the core of discovery westward across America. Their mission, explore the new territory, make contact with the nations living there, and kill all the monsters that have suddenly appeared throughout the land.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야, 보셨나요 여기? 이렇게 타일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걸 오픈하면서 자원을 발견하는 느낌이고. It's a forge holding clues to these monsters' weaknesses. In Flora, you must stop a giant plant hive mind that has taken over the wildlife and settlers in the area. 야, 불을 활용해서 destroyed with fire. 오, 좋아, 좋아. Each chapter comes with multiple maps, and once completed, you can download countless more online. Additional expansions will have you exterminating giant insects. 확장 소개도 해주고 있습니다. Slaying a vicious flying monstrosity. 아, 그리고 위에 트레이 너무 좋은데. 트레이 좋네요. 트레이.
and deducing who amongst the expedition is a traitor. Do you have what it takes to join the Corps of Discovery? 아, 좋습니다. 영상까지 함께 보았고, 저는 새로운 형식의 테마 협력 게임 서브탐험대 펀딩을